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현장 품질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17 현장 품질 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품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안양 블루몬트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사업본부와 인프라환경사업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현장의 품질 관리자와 본사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품질경영팀 정연기 부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교육은 품질관리계획서 실무, 2017년 품질관리 운영 전파, 가설기자재 시공품질관리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사내 임직원 강사가 진행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 품질부문 화두인 가설기자재 시공품질관리 방안은 한국비계기술원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현장 품질 이슈 공유, 조별 분임 토의를 통해 회상 현장 이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품질 향상 선포식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다 함께 품질 혁신을 통해 국가기반 시설과 주거환경 조성에 초성이 되고 고객 만족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2017년 현장 품질관리자 워크샵을 통해 품질관리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느끼는 유익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워크샵처럼 유익한 교육 과정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본 워크샵은 현장 품질 관리자들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시공 품질 향상을 돕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소속감을 고취시켜 효과적인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참석자들의 후기를 반영해 향후 더욱 발전적인 워크숍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